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최근 더용의 방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용은 아엑스를 떠날 때부터 바르셀로나가 드림클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팀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바르셀로나가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더용을 방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비 감독 또한 인터뷰에서 더용은 팀에서 핵심적인 선수지만 팀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차비 감독이 더용의 이적에 대해 확실한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서 더용의 방출설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더용을 방출하려는 것은 라리가의 셀러리캡 때문인데요. 라리가는 구단의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위해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구단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미 지난 시즌 재정 상태에 큰 문제가 있었고 라리가는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연봉 상한선을 지난 시즌 대비 47% 삭감했는데요. 지난 시즌 연봉 상한선은 약 4,790억 정도였지만 연봉 상한선이 삭감당하면서 이번 시즌은 1,340억만을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연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재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많은 선수들이 연봉을 삭감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 시즌 라리가의 셀러리 캡은 6월 말일까지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 또다시 연봉 상한선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바르셀로나가 페란 토레스의 이적료를 7월부터 지불하기로 한 것도 6월까지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팀 내에서 가장 금전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더용을 판매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시즌 셀러리 캡을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바르셀로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용의 방출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에 페란 토레스를 영입했고 다음 시즌에는 캐시에나 아스필리쿠에타처럼 연봉이 높은 선수들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더용을 방출하면서 당장 이번 시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용의 이적료와 연봉으로 다음 시즌 페란 토레스와 캐시에 아스필리쿠에타의 이적료와 연봉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용이 바르셀로나에서 핵심적인 선수인 만큼 더용을 떠나보내고 페란 토레스, 캐시에 아스필리쿠에타를 영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바르셀로나가 핵심 선수인 더용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더용이 이적하고 새 시즌 동안 바르셀로나가 만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약스에서 이적할 당시에 어린 나이에 UEFA 올해의 미드필더에 선정되었고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바르셀로나에서는 더용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더용이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로 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약스에서 더용이 가장 잘했던 역할은 4-2-3-1 전형에서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요. 더용은 아약스가 볼을 전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더용의 플레이 스타일이 아주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는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때가 많은데요. 더용 같은 경우는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후방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의 압박을 뚫고 직접 드리블로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최전방까지 볼을 전진시켜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용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더용이 아약스에서 뛰었던 2018-2019 시즌의 기록을 보면 더용은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네레스나 타디치 같은 공격수들보다 드리블 횟수가 많았는데요. 이처럼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볼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이 더용의 가장 큰 강점이었고 더용은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약스 시절 더용의 히트맵을 봐도 왼쪽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르셀로나에서는 더용이 아약스 시절과 같은 플레이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4-3-3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더용의 드리블 능력이 발휘될 수 없었는데요. 더용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몰고 올라가면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수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는 더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진 능력을 발휘하기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칸 앞쪽으로 배치되면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을 때는 더용이 너무나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더용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첫 번째 시즌에는 앞선에 메시, 수아레즈, 그리즈만으로 이어지는 3톱이 있었는데요. 메시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라키티치나 비달이 측면으로 움직이면 중원에는 부스케츠와 더용이 남게 되는데 이때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용은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약스 시절처럼 더용이 볼을 끌고 올라가면 부스케츠가 혼자서 중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으로는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용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도 할 수 없었는데요. 반면에 지난 시즌 쿠만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너무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쿠만 감독 체제에서는 메시와 그리즈만의 투톱을 사용했는데 이때 문제는 두 선수 모두 공간을 만들어내는 오프 더볼이 부족했는데요.
여기서 쿠만 감독은 더용의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더용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리즈만과 메시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더용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서는 더용이 오프더볼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용의 온더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었고 중원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더용이 부스케츠와 페드리 혹은 가비와 함께 중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더용을 제외하면 중원 싸움에 강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더용이 수비적인 역할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고 동시에 페드리나 가비가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격수들을 도와주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라서 더용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간 역할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더용이 너무나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또한 더용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만큼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잘하는데 페드리와 가비 또한 오른발을 사용하고 왼쪽에서 더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른쪽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더용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더용도 왼쪽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더용은 워낙 공수양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서 팀의 사정에 따라 너무 수비적으로 뛰거나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뛸 때도 있었고 부스케츠가 없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페드리, 가비와 함께 나올 때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너무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더용이 바르셀로나에서 플레이한 3시즌 동안 더용에게 확실한 역할을 부여한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더용이 최근 더용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맨시티로 간다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위치에서 뛸 수 있습니다. 더용은 베르나르도 실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수비할 때 로드리 옆으로 내려오면서 데브라이너가 좀 더 공격적으로 뛸 수 있게 만들고 공격할 때는 볼을 몰고 전방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전방까지 볼을 전진시키는 플레이는 더용이 아약스에서 수행하던 역할과 아주 비슷한데요. 더용 입장에서는 맨시티에서 자신이 원하는 역할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 입장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더용을 번갈아가면서 기용할 수 있고 데브라이너가 나오지 않을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데브라이너의 자리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더용을 영입한다면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더용이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스쿼드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용이 로드리의 자리에서 뛰면서 로드리에게도 적절하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감독이 과르디올라인 만큼 온더볼과 오프더볼이 모두 뛰어난 더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더용의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맨유도 더용이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현재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면서 중원과 공격 라인을 연결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더용이 맨유에서 뛴다면 아약스 시절처럼 더용이 볼을 몰고 올라가주면서 맨유가 더용을 중심으로 볼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다음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용이 마음 놓고 최후방과 최전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다음 시즌 맨유의 감독이 더용을 아약스에서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던 테나흐 라는 것도 더용이 맨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용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을 원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맨유가 더용을 영입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더용의 이적서를 살펴봤습니다. 더용은 워낙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아직 어린 선수라서 더용이 방출된다면 수많은 빅클럽에서 더용의 영입을 노릴 텐데요. 과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용의 행선지가 어떻게 정해질지 더용과 바르셀로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